나는 얼굴이 각져 있을까 둥글까? 사실 본인의 얼굴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얼굴형인데 본인은 얼굴이 각져 보인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로하우스에서는 얼굴형을 얼굴 골격과 쉐입을 각도별로 분석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드립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스타일링이 재밌고 쉬워집니다. 토탈 뷰티 컨설팅에 대한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 해주세요. 많은 정성과 시간 끝에 영상이 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은 큰 힘이 되니 잊지 말아주세요. 부드러운 얼굴형과 반대로 각진 얼굴은 정말 매력있고 개성있고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는데요. 안유진님은 얼굴 골격이 평균적인 얼굴형보다 강한 편입니다. 사각턱도 없는데 어디가 강하다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얼굴형과 골격에 대해 로하우스 아카데미에서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오픈 알림 꼭 신청해주세요. 이목구비 특성은 눈썹모가 많고 진한 편이며 속눈썹 숱도 많고 홍채도 또렷해 블랙톤이 많이 돕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경우 이목구비 개성이 매우 또렷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쉽게 알려드리면 각도에 따라 광택이 달라지고 움직임이 보이는 촉촉한 뒤 메이크업, 펄 섀도우, 글램 립 등은 동적인 메이크업이며 매트 아이섀도우, 뉴트럴 톤 색조 메이크업은 정적인 것입니다. 골격이 강한 얼굴은 블러셔를 조금만 자칫 진하게 하면 색조가 강해지면서 얼굴에 대비감이 생겨 얼굴의 골격, 블러셔 색까지 모두 강해 보이면서 부담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블러셔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하이라이터를 가볍게 올려주시거나 얼굴 유분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추럴 광만으로도 얼굴의 개성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얼굴의 경우 광이 보이는 피부 표현보다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 또는 내추럴 광이 좋습니다. 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감이 있는 립 타입이 아닌 벨벳 질감의 보송한 립 타입이 잘 어울립니다. 만약 촉촉한 글램 피부와 펄 섀도우, 글램 립까지 하게 되면 동적인 이미지가 얼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과해 보이게 됩니다. 만약 뒤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 촉촉한 피부, 펄 섀도우, 글램 립 모든 제품을 올리는 게 아닌 펄 섀도우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뒤 메이크업 또한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얼굴의 경우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게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얼굴형과 이목구비가 또렷해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었습니다.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링, 룩북, 팩션 등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